9년차시고요. 지혜이 계셨어요? 아니면 원수사 있다가 오고 계신 거예요? 원수사 있다가 지금 한 3년 됐어요. 3년 되셨네요. 장단점이 좀 있죠? 어디가 더, 물론 지혜가 좋다고 하실지. 좋습니다. 예. 클로징이 부족한 듯 하여 조언을 듣고 싶어 찾아왔습니다. 오케이.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? 9년차 영업을 계속 하는데, 네. 고객 방문을 하면 한 번도 보험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네네네. 걸려오는 전화? 그렇게 영업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, 사실은요, 대표님, 아, 어떻게 나 울먹이려고 그래. 그러니까 왜 갑자기 뭐, 서러운 게 있으세요? 고민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. 고민이 많이 되셔서? 네. 어떤 부분에 상처가 좀 되셨어요? 상처라기보다는 영업을 못하는 건 아닌데요. 그러니까 같은 관리직에 있는 제가 지점장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. 제 스스로가. 비교를 하죠. 계속 비교를 하죠. 영업은. 제 스스로가 비교. 아 스스로가. 어떤 부분이 속상하세요? 걸려오는 전화만 영업하는 게. 더 잘할 수 있는데? 네. 대표님 말로는 기대라는 예.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예. 뭐, 절대 변하지 않더라고요. 영업을 잘 하시니까 또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먹고 살만 하니까? 목표가, 꿈이나 목표는 어때요? 그러니까 꿈이 뭐예요? 한선미님은 그러면 영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으세요? 그냥 대리점 하나 차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예, 예, 예. 그게 목표예요. 대리점 차리셔서 뭐 할 건데? 그냥 돈 벌어서 노후를 편히 살라고 여행도 다니고 뭐 막연하게. 뭐 좀 바꿔볼까요? 그 목표를? 그 이제 개인적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데 제일 좋은 건 타인을 위한 목표를 세우는 건 어떨까요? 그러니까 내가 대리점을 차려서 많은 전업주부나 요즘 어렵잖아요 경제가. 편의점 노예라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자영업자들 막 문 닫잖아요.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딱 열 사람만 살려야겠다. 내가 열 사람을 살리면 열 가구가 살죠. 그 아이들까지.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열 명의 여성분에게 내가 꿈을 심어주겠다. 예를 들면 그래서 난 대리점을 해야 돼. 그래서 난 열심히 해야 돼.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하고 한 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리크루팅을 해서 이 사람을 런칭시키고 예를 들면 억대 연봉을 만들고 얼마나 뿌듯할까? 그리고 존경받고 그래 이런 사명으로 할 거야 하는 것과 대리점 차려서 월 수입 한 천만 원만 되면 나는 여행 다닐 거야 와는 클로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. 예, 저는 클로징이 되게 세거든요. 아까 플래너 배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여기, 여기 클로징 좀 세죠? 갑자기 훅 나눠주더니 며칠 하시는 하십니까? 막 이러고 오늘이십니까? 2월 1일이십니까? 10일 날 하시죠? 네. 제가 아까 그랬어요. 싹 해갖고 카드 싹 뺏어갖고 결제 왜 그랬냐면 사명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저는 분명히 내가 바꿔줄 수 있거든. 이걸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내가 이걸 팔아갖고 오, 오늘 3만 원 벌었다 이러면 이렇게 클로징 안 해요. 딴 데서 벌면 되거든요. 그죠? 네.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. 세게. 근데 자신 있으니까. 그래서 클로징이 센 거예요. 자신 있으면. 그리고 바꿀 수 있어. 도와줄 수 있어. 이 사람이 도움이 될 거야. 그러면 클로징이 세져요. 그죠? 그리고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. 스스로에게 좋은 일로. 그러니까 사람은요. 이타적인 일을 했을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사람이 창의적이 돼요. 창의적이 돼요. 봐요. 내가 바둑 두거나 이 장기 둘 때보다 난 훈수 둘 때 잘 보여. 그렇지 않아요?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누구 조언해 줄 때 아주 창의적인 생각이 나와요. 그러니까 우리는 조력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다고.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타이거 우즈보다 더 골프를 잘 써서 코치하는 거 아니거든요? 그렇죠? 이승엽보다 배팅을 잘해서 타격 코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. 옆에서 조력할 때 되게 많은 걸 보게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조력했으면 좋겠어.
그 사람을 키워주고 그 사람이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거야. 네. 그게 리크루팅에서 항상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꼭 리크루팅을 하셔야 돼.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꼭 파트너로 부자로 만들어줘야 돼요. 맞습니다. 예. 그래야 같이 성장하는 거야. 근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? 얼마 못 갈. 그 쉽이. 그런 의미에서 좀 한번 사람을 좀 키워보시죠. 네. 그리고 데리고 가면 내가 클로징 하는 거 봐. 그리고 데리고 가보세요. 클로징이 세질 거야, 그치? 엄청 세질 거야. 그렇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